500년 전 12개의 부족이 독립된 형태로 살던 콜롬비아.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거쳐 독립을 이룬 지 200년. 하지만 금세공, 도자기를 비롯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던 원주민들의 생활 습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민족 국가로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콜롬비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만나봅니다. 여행은 유통기간이 없는 모두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던데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큰맘 먹고 나섰습니다. 늘 다시 가보고 싶었던 콜롬비아. 오늘은 또따웃으로 출발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마치 바다 같은 또따우수. 해발 2800m의 높이에 위치한 또따우수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호수고 둘레의 길이가 무려 30km나 된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려는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Nuestro amigo, nuestro amigo, el doctor Carlos. ¿Pero dónde irán? Vea, es que es el mejor pez. No soy un pez. No soy un pez. Big fish. Ah, sí, gracias.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Cuando hay un amigo, que es muy mamón. Cansón. Sí, cansón. Entonces lo botamos al lago. Sí. Pero no se ahoga. Ajá. Porque ¿por qué? La mierda flota. Calco, 더럽거나, 남들을 괴롭히거나,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설사하게 빠져죽고 싶어도 절대로 빠져들 수가 없다고 그런 응답을 하네요. Welcome, ustedes, no? Bienvenido. Bueno, gracias. Vamos a colocarnos el chaleco. 넉넉한 호수와 더불어 자라서인지 유쾌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한 부자의 낚싯배에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호수에 대한 자랑이 대단합니다. Es un atractivo. Ajá. Lo más hermoso que tiene Colombia. 그렇게 자랑할 만도 합니다. 물은 맑고 찬데다 물고기도 많고 게다가 호수 주변으로 유채꽃이 장관입니다. 한참을 나가서야 적당한 낚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어떤 고기들이 잡힐까? 금방 잡히기는 할까? 궁금했는데요. 송어가 따라 나왔습니다. 야, 나왔네요, 드디어. 야, 드디어 잡았네요, 잡았어요. 날씨가 구죠? 걱정했는데 행운입니다. 낚싯바늘이 지금 잘 안 나와서. 예. 감사하고 tanta pescar. Muy buena la pesca. 호수 주변에 사는 덕에 낚시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놀이라는데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잡는다고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호수는 있을 테니 옳은 말입니다. 넉넉한 자연이 주는 혜택이겠죠. 이 친구들도 무진다 힘들다고. 미안했죠? 미안했죠? 우리엘 아저씨는 자랑할 것이 또 있다고 배를 몰았습니다.
송어 양식장입니다. 또따우수는 물이 맑아 송어 양식에 적당한데 수확량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유, 목장도 들어갔어. 특이한 것은 양식장이 마을 주민 공동 소유라는 것. 깨끗한 자연이 경제적인 물을 가져다 주니 금상첨화, 부럽기만 했습니다. 또한 과거 화산 지역이었던 호수 주변은 토지도 비옥해 대규모의 대파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1년에 3호작을 할 만큼 작황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대파를 날것으로 먹기도 한다는데요. 초록색의 잎부분은 먹지 않고 하얀 밑둥만 먹는데 달고 매콤해서 샐러드로 많이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선물로 그냥 저한테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송어 지금 가지고 가니까 저거 요리할 때 이거 넣으면 정말 맛있대요. 넉넉한 인심입니다. 우리엘 아저씨가 오늘 잡은 송어로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있으면요. 어, 집이 정말 크네요. 백두산보다 높은 고산 지대이다 보니 밖에 날씨가 꽤 추웠는데요. 이럴 땐 벽난로가 제격입니다. 금세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송어 요리를 많이 먹는 편인데요. 올리브 오일로 튀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크림 소스를 넣어 끓여 먹기도 하지만 튀김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콜롬비아 가정도 이럴까요? 우리엘 아저씨 부부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함께 요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